의료대란 얘기 선생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응급실 뺑뺑이 이게 지금 난립니다. 아유, 뭐 심각합니다 정말. 예,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정신이 없어요 선생님. 오락가락해요.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방법이 없죠. 실제로. 예. 이게 윤석열로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금 골칫거리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양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의사들한테 일단 네네네. 양보하고 물러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이 그걸 못하는 인간이잖아요. 양보를 물러서는 걸 못한다. 물러서는 걸 못한다. 그러니까 싸움이나 승부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물러서면 제가 지는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윤석열한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네. 윤석열의 심리 제가 분석한 거에 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지는 거를 절대 못 견딥니다. 아하. 따라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윤석열이 여기서 양보를 하면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봐라 의사한테 졌다 저놈. 이번에 우리가 좀 잡자. 네. 뭐 이래서 이제 멧돼지 잡기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쟤네들 안에서. 멧돼지 사냥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려되죠. 아하. 여기서 물러섰다가 완전히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거 해결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밀어붙여서. 그래가지고 결국 하는 게 응급실에다가 뭐 알바생들 고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알바생들. 그러니까 뭐 이제 의사들인데 비상 뭐 그런 거 뭐 산다는 건데 알바생들일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정한되면 신분센터 이렇게 고용해서 응급실 배치할 수도 있는데. 야, 이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그게 되냐 이거죠. 네.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한 의사가 자기네 게시판에다 그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네네네. 오히려 검사는 니네가 다 없어져도 신분센터 직원 시키면 되는데 네네. 의사가 없으면 누가 대신할 거야 이거. 우리가 진짜 전문가야. 네.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엘리트주가 있다랬죠. 예예. 근데 이번에 신문 보니까 의사 게시판에 한 의사 그 얘기를 직접 올렸더라고요. 아하. 똑같이. 아 선생님 하신 말씀. 이거 방송 들었네. 그 의사가 들었어. 아, 듣기 전에 쓴 것 같은데. 아 듣기 전에. 야 검찰 없으면 아무나 갖다 썼으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죠. 예, 예. 아 뭐 변호사도 있고 예, 뭐 사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들이 없어도 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변호사도 없어도. 근데 의사는 없으면 누가 대신할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상태를 한번 겪어봐. 네. 이런 식으로 의사가 쓴 게 있어요. 예. 의사들의 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존심 건드려가면서 네네. 모욕을 주기도 하고 모욕을 준 거죠. 의사 집단도 물러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그 의사 그러니까 정, 당, 의사 뭐 이렇게 여야 정 그다음에 의사까지 해가지고 뭐 협의체를 꾸린다 만다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의사가 니들이 안 갖고 와 그러면은 이러고 있는 거고 의사들은 야 사과해 그다음에 그 저 차관이가 걔 날리고 잘라 자르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극한 대체예요. 감정이 너무 상했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서 감정이 네네. 상해서 쉽게 화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어느 쪽에 하나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입장에서 사실상 계엄 때려가지고 싹 잡아넣기 전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요. 근데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응급실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갈 건데. 훨씬 안 쓰는 거죠. 근데 일단 의사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도 오죽이나 좀 약간 좀 이게 여론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응급실 간 같더라고요. 네, 갔죠. 네. 네. 또 그때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말밤이 올라가지고. 근데 또 오늘인가 보니까는 응급실 의사들 뭐 돈을 좀 더 많이 받게끔 해주자. 뭐 3.5배를 인상하겠다고. 그거 다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줄 거 아닙니까 또. 아, 그것도 그렇고 뭐 진짜로 줄지도 몰라요. 아, 진짜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아서 자꾸 맨날 뭐 준다 그래요. 네네. 또 여기저기다가 돈 쓴다고 지금 떠버리고 있는데 아하. 옛날에 그 총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맞아요. 민생 토론회에서 민생 토론회 다 줬나요? 뭐 여기 엄청 주겠다 저기 엄청 주겠다 그랬죠. 그거 하면 몇십조가 된다 그랬나요? 네네 맞아요. 안 줬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총선 끝나니까 그 윤석열이가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세계관이 인간관이 아주 단순해 이 사람이. 쉽게 하면 국민을 뭐라고 보냐면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약자, 일단 약자. 힘으로 패야 되는. 또 하나 개돼지. 엘리트주의 기초에서. 네. 나 같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아하. 그러면 윤석열은 뭐로 국민들을 다스리려고 할 것인가. 네. 뻔하죠. 채찍과 당근이에요. 네. 그래서 고무옷으로 막 패다가 네. 돈 주는. 아. 그걸로 안 되면.
지가 자라온 환경이네요, 그거. 그렇죠. 자기가 사실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니까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그런 개돼지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 고집이라는 것도 이런 거죠. 집에서 애가 뭐 똥꼬집을 부려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걸 꺾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예예. 왜냐하면 고무수로 때리면 돼요, 가서 그러면 당장은 꺾을 수 있죠. 어떤 애가 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한테 거역하면서 똥꼬집을 계속 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걸 겪은 사람일 거고요. 거꾸로 아버지가 똥꼬집 부리면 애가 고무수 가져가서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잖아. 네. 못 꺾는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자기가 아버지인 거야. 네. 힘이 제일 센 강자. 네. 나머지는 국민. 따라서 자기를 꺾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자기가 국민들을 패서 꺾어야지. 그러다가 네. 이제 말이 안 되고 좀 답답하니까 그러면 사탕이라도 좀 뿌려볼까? 네, 그런 게 이제, 네, 이제 민생 토론회 하면서 약속했던 그렇죠. 거짓 약속들. 네, 병사들 월급 올려주겠다든가 네, 네. 또는 뭐 의사들 또 뭐 그날 일당 올려준다든가 이런 네, 식의 네. 돈 풀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본질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줄 가능성이 많아요. 안 줄 가능성이 많다. 야, 또 이게 돈 하면 또 김건희 아닙니까? 그렇죠. 돈 버는 것도 김건희. 돈은 김건희는 주지도 않고 자기가 갔잖아요. 다. 네, 자기, 네. 자기 쪽으로. 그 준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그 김영선 의원 그쪽 옮기면은 그쪽에 우리가 민생 토론 해가지고 좀 밀어줄게. 그랬었죠. 그러니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야, 그 민생 토론회가 다 김건희 아이디어로는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명절 때 풀베다가 말벌 쏘이면 어떡하냐 나도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야 오지 마라. 괜히 오다가 사고 나거나 무슨 일 생겨가지고 네. 응급실 가게 되면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니까 또 아이들이 그 아프가지고 이 응급실 막 돌고 이러다가 이런 게 좀 맘 카페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기사, 하더라고요. 기사도 나오죠. 네. 게다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 추세라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이게 추석 연휴에 이동하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네. 코로나까지 겹치면 네,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이제 걱정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응급 실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응급실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나이든 어르신 나이든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아기들 갑자기 막 아프지 않습니까? 애들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응급실 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네. 이제 그럴 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응급실이 없으면 이게 큰 일인데 지금 벌써 약간 70대 그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70대에서 지금 부정 평가가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긍부정이 역전됐어요. 70대에서. 이거는 좀 사실상 이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좀 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선생님. 70대 이상이 윤석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겼다는 것은 네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대 30대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네. 이 세력은 공포에 의해서 보수화된 세력으로서 거의 태도와 신념을 바꾸지 않는 선생님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신 거였죠 이게 그런 세대라 잘 안 진짜 안 깨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쪽에서 지금 깨진다 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왜 그러냐? 아하.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아. 이 의료대란. 이 의료대란이. 네. 왜냐하면 가장 거기에 피해를 크게 입을 분들이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 지금 실제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응급실 얘기하니까. 주변에 한 달이 건너면 다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뭐 아침에 어떤 그 저 친구를 만났는데 아, 자기 아는 친구 그 둘째가 이번에 응급실을 찾아가지고 막 엄청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금방이에요 보니까. 네. 그 어르신들이랄지 이런 게 크겠어요. 크죠. 피부적으로. 피부로 와닿는데 이게 크네요. 네.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네. 뭐에 취약하냐면 외롭고 소외되고 이런 분. 한국 노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 쉽게 퇴물 취급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뭐 무가치감도 느끼고 네. 인생의 회의도 느끼고 그래서 노인 우울증 자살률 엄청나잖아요. 네. 빈곤율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뭐에 취약하냐? 잘해주는 거에 취약해요. 네. 그래서 다단계 사기에 제일 큰 희생자는 노인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좀만 잘해주면 아이고 아유 그냥 좋아가지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다 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태극기 부대에 나가는 이유도 그것도 있어요. 네. 간 밥 주고 막 훌륭한 일 하신다고 이렇게 부추겨주니까 아. 또 이제 좋아서 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그런 것들을 박탈했을 때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세대도 노인 세대예요. 네네. 네. 그 불편함에 제일 민감한 세대이기도 해요. 아, 노인 세대가. 그래서 또 이제 몸에 대한 거니까요. 그렇죠.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아. 그냥 건강과 관련된 거지만 노인층에게 이건 그렇죠,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클 수밖에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흔들린다. 지금 흔들리는 거죠. 지금. 아, 정말 그 분단으로 인한 네. 이 공포, 네. 이 공포로 인한 보수, 공포형 보수라고 공포형 보수 네. 이게 깨진다는 것은 공포보다는 목숨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아, 그 분단 공포보다는 자기 생명 공포 당장 그게 땡기니까 그런다고 이 공포가 더 큰 거네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네네네.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큼 견고하긴 아. 해요 이게. 근데 그게 깨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것이고 그만큼 이상한은 이 노인 세대에겐 크다 사실상. 아 그런 거군요. 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이제 어쨌든 아직은 그래도 두 자릿수인데 20몇 프로죠. 네. 23% 2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10%대로 떨어지고 네. 이게 자칫하다가는 정말 한 자릿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의관을 투입하겠다 해가지고 군의관을 한번 보냈어요, 선생님. 네. 군의관 보냈다가 병원에서 너네 왜 왔냐 돌려보내고 군의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하고 네. 돌아가더니 또 보건복지부에서 너네 돌아오면 어떻게? 징계하겠다. 징계하겠어? 또 징계는 또 하면 안 되지. 또 이렇게 그렇죠. 물러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골치 아프죠. 아 진짜 하는 그러니까 이 꼬락서냐고는 진짜.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 네. 환자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약 발라주고 네네. 머리에 붕대 매주고 이런 건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나 의사 그냥 집어넣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 지가 검사하듯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검사 그냥 자기가 할 때 그냥. 아니 뭐 자기가 부하를 다 시켰고 자기가 했어요. 아무나 시키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제가 심부름센터 직원 시켜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별 대단한 거 있어? 그냥 네. 아무나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네요. 이놈이. 그렇죠. 아, 뭐 저 사람들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 네, 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놈이죠. 검사도 대통령도 네. 의사도 그냥 빨간약만 발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생각, 쉽게 생각. 근데 막상 응급의학을 전공하지 않아요. 네네. 이 의사들은 거기서 근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병원에서 네.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발상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20단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번에 속을 확 뒤집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뇨아니가. 아, 네, 이거 걸렸거든요. 네, 걸렸죠. 네, 처음에는 이거 일부러 보여준 거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속을 다 뒤집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자기 아는 환자를 청탁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부탁한 환자 잘했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감사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의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 게다가 이놈이 지금 선생님 네.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책임질이에요. 당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돈 있는 놈들은 지들 막 다 뺏어 가지고 하고 김건희는 명품 뺏받고 이뇨아는 의료 뺏받고. 윤석열도 의사를 50명씩 끌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치의를 50명을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비만 관리 이런 것도 하나 봐요. 비만? 아니면 알코올 관리. 네. 숙취 관리. 네. 의사 아니 진은 괜찮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못 느끼는 거겠죠. 선생님. 의사가 한 명도 없다. 대통령 주변에. 네. 그럼 응급실 문제가 자기도 피부로 느낄 텐데. 네. 왜냐하면 술 먹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네. 응급실 가야 되는데. 아하. 근데 지금 50명을 달고 다니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야. 인류안이라는 사람도 뭐 욕 좀 먹게 생겼습니다. 네. 자기 쪽에서. 네네. 왜 들켰냐. 왜 들켰냐. 그 행위에 대해서 얘들이 뭐 비판하고 그러겠어요. 자기들도 다 아는데.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어차피 주변에 문제 생기면 인류안한테 부탁하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네. 어이 보니까 인류안한테 청탁해야 되겠네. 네네. 병원 문제는. 네. 이렇게 다들 생각할 텐데. 근데 왜 들켰냐 그걸. 아. 기자한테 왜 사진 찍혔냐.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 차관인가 그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 응급실 그 저 뭐 비행기도 띄우고 헬기도 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하고 그 비용은 다 각자 내세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응급실 체계를 진짜 돈
많이 쓰는 체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난주 촛불에 그 정영준 정책위원장인가 그 하여튼 의사 쪽 분인데 그분 하는 말이 이게 결국은 미국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민영화.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거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미국은 상처 나면 웬만한 거는 집에서 바늘로 자기가 꼬면 돼요. 총 맞아도 병원에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총 맞아도요? 너무 비싸서. 아 맞아요. 그거 코로나 선생님. 네. 코로나 검사비가 몇 백만 원이었잖습니까? 걔네들이. 우리 네. 다 공짜인데. 네. 치료도 공짜인데. 네. 치료비가 5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선생님. 거기가 병원, 병원 들어서 잠깐 누웠다 나오면 네. 억대가 나온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분은. 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윤석열은 민영화 신분론자니까.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중산층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비예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멀쩡한 중산층이 네. 병원만 걸리잖아요. 그럼 집을 팔아야 됩니다. 치료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병 걸리면 죽는 걸 끝장나는 거네. 몸이 문제가 아니네.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거야. 와. 그래서 중산층 붕괴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미국 같은 거. 아니, 뭐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네. 이 의료보험 하나는 끝장나게 해놨다. 네,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있긴 하지만. 아, 그래요? 네, 뭐 북유럽이 우리보다 낫죠. 아, 북유럽 쪽이? 네. 우리는 또 비싼 건 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러시아도 또 무상이에요. 다? 네. 근데 야. 하여튼.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이 좀 뒤처지지만 미국에 비하면 또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미국 그 뭡니까 선생님 영화 시코? 네, 시코.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예. 어, 거기도 보면 막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어가지고 진짜 예.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판에 막 저 배 타고 쿠바 가든가. 네, 그렇습니다. 쿠바로 쫙 갈 때 그 음악 정말 장난 아닌데 쫙. 쿠바가 뭔가. 이제 무상의료니까요. 무상의료니까. 네. 어쨌든 한국도 미국처럼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전초전이다. 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이 의료대란 문제를 의사와 검사와의 싸움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약간 양대론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의사 저놈들도 나쁜 놈들이야. 약간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 미국식 의료 민영으로 가는 걸려고 하는 거다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막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이거 아무튼 그 이번에 저희 오늘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 정말 이번 추석 때 절대 아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먹는 거 조심하시고 정말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